요즘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앉아서 다리를 꼬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골반도 많이 틀어지시고 다리 부종도 심해지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자를 이용한 이상근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 발을 왼쪽 무릎에 위치해 주실게요. 허리를 곧게 펴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가볍게 의자 옆을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쉰 호흡에 정수리가 길어지면서 그대로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입으로 후 뱉으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로 내려주시고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위로 업 올라와 주시는 동작이에요. 내쉬면서 입으로 후 뱉으면서 내려갈 때 오른쪽 무릎이 들리지 않게 바닥으로 더 지그시 내려주시고 오른쪽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면 되세요. 호흡을 끝까지 뱉고 다시 올라와 오른발 내려놓으시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다 위치해 주실 거예요. 척추를 더 길게 위로 끌어올려 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세운 상태로 바닥으로 내려줘요. 이때 올린 다리 쪽의 무릎이 바닥으로 더 지그시 내려줄 수 있도록 다시 위로 업 올라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후 뱉을 때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업, 올라오고, 셋. 뱉으면서 내려갈 때 올린 다리 쪽에 힙에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주실게요.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 한 발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